아, 드디어 면허를 딸수 있겠지? 지금 11시 반부터 운전 수업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거예요. 뉴욕에서 이제 운전하는 거는 익숙치가 않아서 수업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고 가려고 생각 중인데 일단 오늘 한번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지금 운전 연습하고 방금 들어왔고요. 보시더니 파킹 잘 못하니까 그 주차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3포인트를 한두 번? 그리고 평행주차. 평행주차 오늘 좀 많이 봐주셨고. 네, 한 시간 동안 수업 잘 하고 왔습니다. 아, 여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컬리그레 액션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냥 백밀러 보든, 뭐 여기 뒤에 위에 백밀러 보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몸을 틀어야 돼요. 엄청 이렇게 틀고 봐야 되고, 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고 시험장에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교회 갔다가 일찍 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일을 좀 해야 돼요. 들어와서 일 좀 하고 좀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오레오. 레오야. 너무 뜨거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얼굴 빼고는 다른데 선크림 안 바르고 왔는데. 요즘도 이제 맨날 야근하고 또 일찍 출근하고 그런 일정을 반복하고 있고 여기 랩탑도 늘 들고 다니고 있어요. 바쁘네요. 지난 주말부터 그 운전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로드 테스트를 갈 예정입니다. 신호 체계가 좀 다르고 도로 법규 같은 게 좀 다른 거. 한국하고 다르게 평행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평행주차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도로가 이제 맨하탄 같은 데는 도로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한 번에 유턴을 할 수가 없어서 세 번 이렇게 점을 찍어서 턴을 하는 그 3-point turn이라는 게 있는데 그 3-point turn은 제가 진짜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그런 거를 좀 연습을... 오늘 금요일이고요. 드디어 한 주가 다 갔네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산 들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오전에 퇴근하면 오늘은 이제 차를 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매장 가서 또 차 모델도 좀 보고 그리고 가격대랑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고 올 건데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딜러, 좋은 딜러 또 만나야 되니까 딜러분들 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걸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라든지. 그래서 차가 생겨야 좀 더 미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운전면허도 좀 따고 그리고 차 구입하는 것도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비 많이 오네요. 이제 이 비 오고 나서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을비. 굿모닝. 오늘 토요일이고요. 운전 연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운전 연습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시험장 주변에 가서 뭐 천도 해보고 주차도 해보고 신호 맞춰서 뭐 스탑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제 시험 예행 연습처럼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했고 다음 주에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시험을 들어가요. 운전을 하니까 더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져가지고 빨리 면허 따고 차도 장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로 8월이 또 끝나네요. 이제 9월 1일 금요일이면 서머 프라이데이 제도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여름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아침에 더 일을 하고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를 하는 근무 형태였는데 이제 서머 프라이데이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9시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좀 긴 주말이에요. 9월 4일이 레이버 데이여가지고 한국의 노동절, 5월 1일인가요? 한국의 노동절이 미국에서는 9월 4일이어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긴 주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PTO이고 내일 드디어 뉴욕주 운전면허 로드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필기나 러너스 퍼밋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DMV에 이제 로드 테스트 예약하는 게 이제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저도 두 달을 기다려서 잡은 거거든요. 최근에 주변에 진짜 떨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떨어져서 다시 시험을 예약을 해야 되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찰싹 붙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가져올 수 있길. 화이팅! 오늘 드디어 대망의 드라이빙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의 로드 테스트는 한국이랑 좀 다르게 차량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운전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따러 가는데 차를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너무 웃긴 것 같아. 너무 웃겨. 어쨌든 차랑 운전면허가 있는 동승자를 데리고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승자는 중간에 내리고 감독관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운전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웃기죠? 한국에서는 조금 상상할 수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오늘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가기 전에 운전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시험장 가기 한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턴할 때 자꾸 제가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스탑사인에서 두 번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니까 계속 턴할 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턴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왔고요. 결과는 6시에 나옵니다. 저녁 6시 온라인 공개. 느낌은요 진짜 반반이에요. 진짜 반반.
드라이빙이랑 뭐 평행 주차는 진짜 무리 없이 잘 했거든요. 한 번에 따따따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3포인트를 할 때 반대쪽에서 차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원래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막 턴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속도를 유지해야 돼, 속도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저 차가 뭐 막힘없이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잔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또 막 긴장한 데다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차가 좀 오래 기다리다가 갔어요.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걸로 떨어지진 않겠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운전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 감독관이 엄청 깐깐한 감독이래요. 점수도 많이 깎는 감독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시험 잡느라 두 달 기다렸는데, 아 제발. 자,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넘었어요. 이제 시험 보고 그 감독관이 이 카드를 하나 주었어요. 여기 보면은 Your test results will be posted to the website after 6 PM on the day of your test. 그래서 그 대망의 6시, 리졸트가 나오는 6시가 되었습니다. 어떡해, 너무 떨린다. Few details next to the desired road. 뭐야, 그래서 아, Oh my god. 진짜 우려했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감독관이 잔소리가 많았던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감점된 이유가 쭉 적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트래픽 플로우를 방해한다, 그리고 오늘 양보 그 표지판에서 제가 양보를 안 하고 턴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감점이 됐어요. 15점, 15점씩 감점이 됐고, 어쩔 수 없죠 뭐. 떨어진 거 뭐. 다시 봐야지 뭐. 아, 진짜 너무 괴로운 날이에요 진짜. 아.